2년 전 문을 연4.3 트라우마 센터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크게 늘었는데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인력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만 7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할머니들이 인형극 대본 연습에 한창입니다. 4.3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형극 치유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4.3 유족들인데 인형극 원고 작성부터 공연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 사삼을 만나가지고 가족들을 너무 다 잃어가지고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삼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너무 마음에 치유가 됩니다. 이야기 마당에서 해나니까 그게 막 생각나가지고 한두달 동안은 잠도 못 자고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꾸 와서 듣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게 많이 나아졌어요. 지난 2020년 5월 문을 연4.3 트라우마 센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4.3 트라우마 센터 이용 건수는 모두 16,000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정 등록자도 1,000명이 넘습니다. 센터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기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교육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모두 700여 명. 프로그램별로 보면 1대1 운동 치유와 음악, 원예 치유 등 일부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현재로선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702명 정도가 지금 대기자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립트라우마가 센터가 되면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을 예정인데, 과거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모 있는 국립트라우마 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